반도체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기억한다는 말이죠. 연산과 추론 등 논리적인 정보 처리 기능을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구분됩니다. 앞에 비가 붙었으니까 메모리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 읽고 쓸수 있는 램 제품과 읽기만 할수 있는 롬 제품으로 구분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기억하는 거죠. 램은 전원이 꺼지면 기억된 내용은 지워져 휘발성 메모리, volatile memory라고 하며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 응용 프로그램의 일시적 로딩, 데이터의 일시적 저장 등에 사용됩니다. 우리가 장기 기억이 있고 단기 기억이 있듯이 램은 전원이 꺼지면 지워지는 거니까 단기 기억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겠고요. 롬은 우리가 장기 기억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비메모리 제품은 응용처 등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며 가장 규모가 큰 것이 PC 및 모바일 기기, 서버 등의 중앙 처리 장치인 CPU이고 가전, 네트워크,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용 AP 제품과 이미지 센서, 기타 주문형 반도체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률 저하 및 태블릿 시장 역성장 등 모바일 기기의 수요 감소로 성장률 감소의 요인이 있으나 서버 등 정보 저장 기기의 고용량화로 메모리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정보를 저장하려면 이제 메모리 시장이죠. 비메모리는 CPU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삼성전자는 이제 태블릿 시장이 역성장한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 태블릿 시장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LG는 적었죠. 거의. 또한 사물 인터넷 등 신규 시장이 창출되어 향후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 기반 또한 다변화되어 수급의 변동은 과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어떤 특별한 조건 하에서만 전기가 통하는 물질로서 필요에 따라 전류를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반도체에 가해진 전압이나 열, 조산된 빛의 파장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 값이 변화됩니다. 반도체의 전기 전도도 값은 절연체의 값보다는 크고 도체의 값보다는 작은 고체 물질입니다. 중간에 있다는 말이죠.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체, 즉 금속의 전기 전도도는 감소하는 데 비해 반도체의 전기 전도도는 증가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반도체 물질의 특성은 더해준 불순물이나 첨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반도체는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중심이 되는 전기전자 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데 주로 실리콘이 반도체 물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산업을 실리콘 산업이라고도 하고 실리콘 산업 관련 회사가 모여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산호세 지역을 실리콘밸리라고도 부릅니다. 사진은 실리콘밸리의 모습이고요. 전자산업에서 반도체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반도체 소자로는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물질 내에서 움직이는 전자의 운동을 양자역학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결정 격자를 이루는 고체 물질은 격자의 주기성으로 인해 물질 내의 전자가 에너지띠를 형성하는데 그림과 같이 원자각띠 밸런스 밴드와 전도띠 컨덕션 밴드 사이에 너무 크지 않은 적당한 크기의 띠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반도체가 있습니다. 너무 사이가 크다면 절연치가 되고 사이가 붙어버리면 이제 금속이 되는 거죠. 그 중간, 오묘한 그 중간에 반도체가 있는 겁니다. 물질은 원자각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틈의 크기에 따라 금속 반도체 절연체가 됩니다. 실리콘과 같은 단일 원소 반도체 물질이나 GaAs와 같은 화합물 반도체 물질은 기본적으로 작은 띠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인 거죠. 따라서 열이나 전기장 혹은 빛 등을 이용하여 원자가 전자에 띠틈보다 큰 에너지를 가해주면 이들 전자는 띠틈을 넘어 전도띠에 들뜬 상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가 전도띠로 들뜨게 되면 그림과 같이 전자가 빠진 원자각띠에 양공이 생기게 되어 전도띠의 전자와 원자각띠의 양공이 각각 마이너스와 플러스 전하를 가지는 전하 운반자가 되어 전기 전도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주황색 원이
밑에서 위로 올라간 걸 알 수 있죠. 빈 공간은 흰색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양공이라고 합니다. 용어 정리 시간입니다. 인슐레이터, 전열체는 전도체나 소자로부터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열이나 전기를 잘 전달하지 아니하는 물체를 말합니다. 부도체라고도 합니다. 전기의 전원체는 유리, 고무 따위이고 열의 전원체는 솜, 성면 따위입니다. 솜은 모카의 씨앗에 달라붙어 있는 털 모양의 흰색 섬유질입니다. 실을 만드는 데 사용되거나 이불 솜처럼 씨앗을 뺀 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솜을 사이에 두면 열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구리선 두 가닥이 절연체인 광물질과 PVC로 피복되어 있는 케이블입니다. PVC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중 하나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전기나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 물질인 절연체 인슐레이터는 전기를 통하기 쉬운 전기전도체 일렉트리컬 컨덕터와 대비하여 부도체 non-conductor라고도 합니다. 유리, 다이아몬드, 고무 등이 전기 전원체이며 솜, 성면, 재 등은 열 부도체입니다. 부도체랑 전원체는 같은 말입니다. 전원체를 구별하는 성질은 비저하 resistivity로 반도체나 도체보다 높은 저항값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전력 특성을 갖는 재료에도 전류를 운반할 수 있는 소량의 전하 운반체 charge carrier가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한 전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전원체는 항복 전압, 브레이크다운 볼티지로 알려진 절연 특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충분히 큰 전압을 가해주면 전기 전도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원피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루피가 고무지만 엄청나게 강하게 그 NL이 번개를 치면은 사실 고무도 그 항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 있죠. 비저항값이 큰 유리, 종이 같은 물질들은 매우 우수한 전기 전원체입니다. 이 외에도 고무와 같은 고분자나 대부분의 플라스틱 소재들 또한 정상적인 범위의 전압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전기 배선이나 소켓 및 플러그 등 전류를 통하지 않고 전도체를 지지할 수 있어 전기 장비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 고체에 관한 띠이론, 밴드 세어리에 의하면 원자가 띠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전도 띠 컨덕션 밴드로 들뜨면 전류가 흐릅니다. 주황색 공이 위로 올라갔던 거죠. 따라서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 들뜬 상태, excited state로의 전이가 가능한 금속과 같은 도체를 통해 이동할 수 있으나 그러한 상태가 가능하지 않은 물질은 절연 특성을 나타냅니다. 온도에 따라 절연체 반도체 전이 트랜지션을 하는 특이한 경우에 모트 절연체, 모트 인슐레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절연체는 큰 띠 간격, 밴드 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도가 높아지고 빛을 쏴주고 해도 띠 간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원자가 이제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전자가 전원체의 띠 구조를 자세히 설명해보면 원자가 띠는 가장 높은 에너지 상태의 전자들로 전부 채워져 있고 그 위에 비어있는 전도 띠가 큰 에너지 간격에 의해 서로 분리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원체는 전자에 충분한 에너지를 주어 전도 띠로 들뜨게 할 수 있는 항복 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연체는 그 전압 이하에서는 절연 특성을 나타내나 그 이상의 전압에서는 절연 특성을 잃어버리고 전하가 흐르게 됩니다. 고무는 이제 열에 관해서는 절연체인데 번개랑 전기 세게 주면은 고무도 탄다라는 거죠.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절연체의 절연 특성을 영구적으로 저하하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가 동반됩니다. 전자, 전도뿐만 아니라 다른 이동성 전하가 결여된 물질도 절연체입니다. 예를 들어 순수한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는 절연체이지만 여기에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이온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물질은 도체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전해질, 일렉트로라이트과 플라스마, 플라스마는 전자의 흐름과 상관없이 도체로 작용합니다. 실리콘은 규소와 산소의 결합을 주축으로 하는 중합체를 의미합니다. 규소는 Si인데 실리콘은 무생무취이며 산화가 느리고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절연체입니다. 윤활제, 접착제, 가스켓, 유방삽입물, 가짜 흉근 등에 쓰입니다. 실리콘밸리는 이 지역에 실리콘 칩 제조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현재는 온갖 종류의 첨단 기술 회사들이 이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